안녕하세요. 파더앤미입니다. 오늘도 리즈 그리기를 가져왔어요. 크리스마스 리즈 그리기. 크리스마스에 좀 카드를 선물을 많이 하려고 직접 그려서 선물을 하려고 하니까 리즈 그리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간단한 작업으로 할 건데요. 우선 여기다가 원을 그려줬어요. 원을 그려주고 이쪽 밑에 라운드 쪽에만 잎을 넣어서 리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쪽 위에는 떨어진 느낌으로 이렇게 트리 느낌? 아니면은 모빌 느낌으로도 해도 괜찮고요. 우선 초록색을 보세요. 초록색을 붙여주고요. 여기 잎을 그려줍니다. 네. 여러분께서 원하는 곳에다가 네, 잎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중간중간에 제가 전에 한 번씩 얘기해드렸던 좀 특이한 잎들을 넣어볼 거예요. 안돼요. 그리고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색다른 느낌을 줘도 좋고요. 아니면 좀 더 진한 색으로 잎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중간에는 얇은 잎도 몇 개 넣어주고 해주고요. 또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에는 이렇게 좀 다른 느낌 이렇게 해서 줘도 되고요. 아니면 삐죽삐죽 나온 느낌의 또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우선 베이스를 깔아줬어요. 여기다가 좀 더 진한 색을 이제 올릴 거예요. 이런 부분에다가 반쯤 넣는 느낌으로 거의 같은 색이기 때문에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잎 위에다가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느낌 자체가 좋으신 분들은 이 상태 원래 처음 베이스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좀 색을 다양하게 넣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 번 더 색을 덧칠해 줍니다. 네. 중간중간 더 넣고 싶은 부분에다가 잎을 넣어줘도 좋고요. 네. 이렇게 저는 잎을 넣어줬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열매를 넣어줄게요. 동그라미를 그릴 때 중간을 비어 보이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꽉 차게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돼요.
여기에도 나무 열매를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겹치기 기법으로 세 개 더 얹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밑에 좀 진한 빨간색을 올려줄게요. 그러면 약간의 입체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물감이 마른 상태에서 좀 더 지금 빨간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을 올려주시면 네. 예쁜 열매 모양이 나타나겠죠? 이번에는 좀 더 작은 원 모양으로 점 찍듯이 황토색을 넣어줄 거예요. 황토색 계열이나 아니면 노란색 계열도 괜찮고요. 중간중간 뭔가 네 비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곳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세 개를 넣어볼게요. 여기도 하나. 그리고 인맥 부분을 몇 개 좀 넣어줄게요. 그냥 있으면 심심해 보이는 공간에다가 아까 했던 황토색으로 그대로 이렇게 인맥을 넣어줄게요. 얘도 한번 넣어줄까요? 이렇게 넣어주고 얘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이대로 끝내도 되고요. 우선 저는 원을 한번 다시 한번 완성해 볼게요. 여기 지금 색연필로 했는데 저는 수채화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수채화를 한번 덮어주겠습니다. 요 위에다가 선을 그어놨어요. 선을 연결해 줄게요. 우선 이렇게 하나 둘 다섯 여섯 여기다가 또 하나 더 해줄게요. 모빌 느낌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다가 달을 넣을게요. 크리스마스 리스인데요. 좀 색을 좀 더 진하게 몇 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좀 줄게요. 크리스마스 리스 그리기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파더 앤 미였습니다.